아이고, 어찌 저도 한번 만져볼게요. 아, 제발. 괜찮아요, 여기다 물고 이태를 타고. 아, 진짜로? 진짜 대단하죠? 그럼 제 손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2편입니다. 2편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인터넷에 사마귀 종류들이 장수말벌을 사냥해서 먹거나 반대로 장수말벌이 사마귀 사냥을 해서 먹는데, 근데 이렇게 주더라도 장수말벌이 더 세면은 반대로 잡아먹지 않나요? 네, 돌려가지고 앞다리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운 없는 게 태랄까? 빠진 거예요. 아, 자연 속에 있는 애들이랑 1대1로 만났을 때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호년이랑 사냥을 시킨 거기 때문에 특식이죠. 와, 근데 몸이 단단해서 못 먹는데요? 먹다 보면 이제 집요하게 한 곳 파고들어가지고 끓은 다음에 파먹더라고요, 그거. 와, 우선은 사마귀가 말벌을 실제로 크기랑 날개짓을 보고 보통 다른 곤충들은 많이 도망가는데 사냥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흔한 일은 아니긴 하죠. 네, 그렇죠. 아, 근데 이거 다 죽어가는 거를 주시는 거죠? 그죠. 아, 먹겠다.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아, 무서운가 보다. 말벌 페로몬 냄새 때문에 이렇게 쫄았어. 아, 얘네도 페로몬 냄새를 일시적으로 익을 수 있구나. 야, 이제 말벌이 막 우웅거리는 날갯짓 소리 듣고 이제 네네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 아, 자연에서도 장수말벌이 날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액터에 있는 나방이라든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들도 장수말벌이 턱으로 무는 것도 있지만 이 날갯짓 소리와 그 압도감 때문에, 페로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마귀도 지금 반응을 보려고 계속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보고 이제 반응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배고픈 상황인데도 장수말벌을 이렇게 잡고 나서 바로 다시 놔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씻는다, 씻어. 사마귀는 이렇게 씻는 게 너무 신기해. 아, 왜 방해를 해? 한 마리 더 줄래? 근데 반응을 보여요, 장수말벌을 보고도. 이 뒷드럼이었으면 사냥을 했거든요, 진짜. 아, 얘 지금 네. 무서워하는구나. 말벌이 자기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자기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피하네. 공격을 안 하면은 안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보다. 개체마다 좀 약간 성격 차이가 있어가지고 완전 겁먹는 애들도 엄청 많고 이제 먹으려고 네. 달려드는 애들도 있는데 먹으려고 달려드는 애들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왕사마귀 큰 애한테 주면은 먹지 않을까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풀벌레 중에서 이제 최강자. 아, 내 손가락 먹고 있어. 아, 진짜요? 빨리 떼요. 아니, 찍으세요, 찍으세요. 찍으라고요? 네. 진짜. 손가락 먹인 줄 알고 지금 뜯고 있어. 아, 근데 못 뜯는다. 손가락이 워낙 탄탄해서. 배고픈가 본데? 네, 좀 이따 밥 먹여. 얘는 크거든요? 와, 크기가 큽니다. 네, 거의 90이에요. 아, 네, 신경. 아, 이거 확실히 다르다. 네. 아까. 사라졌어. 떨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도망친 거예요. 떨어졌어. 아, 의사 행동하면서. 네. 자, 이거는 참사마귀라고 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한번 볼게요. 오, 본다. 오?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개체마다 성격이. 사람도 성격이 되게 활발한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아, 조선 사마귀라네요. 외국에서는 이제 조선 멘티스라고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코리아 멘티스? 네. 코리안이라기보다 보통 이제 조선으로 불리죠. 와, 이거를 먹긴 먹네. 지금 풀벌레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충갈 사장님께서 준비하신 사마귀들인데, 아이고야, 귀여워요. 진짜 작다. 이게 암컷 성체고 다 자란 겁니다. 좁쌀은 날개가 없는 게 특징이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마귀 중 한 종입니다. 아이고, 더듬이 엄청 빨리 움직인다. 맞습니다. 손톱만 하네요, 딱. 네. 부르님이랑 예전에 제주도에서 많이 잡았었죠? 네. 재밌었는데 말이죠. 네. 산란은 많이 했는데 부활을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유체가 굉장히 거무직직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앞다리를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는 게 네. 이게 자기들만의 소통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별 의미는 없긴 한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한번 잡아먹을 거 봐준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이게 바로 그 유러피안 멘티스라고 하는, 맞죠? 네, 맞습니다. 항나 사막이라는 친구입니다. 한명부터 멘티스, 사막이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이쁘고요. 색깔이 되게 아이보리, 하얀색에 노란색? 이거 가깝네요. 아이고, 연두색형? 아, 오, 빠르다, 빨라. 견이가 이렇게 많구나. 네, 얘는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와, 이거를 지금 보시면서 나중에 사막에 잡으시면 구분하시면 네. 되겠어요. 네, 여기 앞다리 보면은 노란 점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어, 보여요. 네, 여기 보면은 노란 점이 있죠. 그리고 안쪽에는 흰색이랑 까만색 점이 있죠. 네네, 이게 네. 큰 특징인가요? 맞습니다. 이걸로 구분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봤을 때 눈이 좀 살짝 하얀, 허여멀건하고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 위쪽이. 네네. 국산의 사막이 다음으로 작은 녀석이죠. 애기 사막입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사막이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사실 모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작으면 그냥 작은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새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게요. 이거는 다 큰, 다 컸는데 손톱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보면은. 네, 족살보다 한 두 배는 커 보이는 바로 이 친구는 바로 애기 사막이입니다. 얘는 암컷인가요?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인가요? 네. 더듬이를 싣고 있네요. 와, 이거는 진짜 굉장히 희소한 건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넓적배 사막이랑 좀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 보이시나요? 요게 넓적배 사막이고, 요게 붉은 긴가슴 넓적배 사막이죠. 아, 이게 아래 게 우리나라 토종이고, 이게 위에 있는 게, 이게 어디 산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아, 유입이 된 거. 맞습니다. 원래는 전라도 쪽 지역에서 발견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경상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걸 봐서는 점점 아, 퍼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기가 크고 색깔도 예쁘고 멋있습니다. 다만 요 녀석들이 한번 이제 일러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요 녀석들은 강약 약간. 아, 상대한테는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사냥하거나 상대하기가 위험하다 싶은 애들은 이제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냥 막 도망치고 다니고. 아, 그리고 좀 약하다 싶은 애들은 그냥 막 먹어버려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얘들은 뭐 왕사마귀 이런 거는 거의 건드리지도 않고, 이제 막 참사마귀, 넓적배사마귀, 뭐 좀사마귀 이런 작은 애들 보면은 막 잡아먹고 그런 거죠. 아, 그럼 장수말보 한번 살짝? 오, 한번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 몰라요? 네,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잡아먹는데요? 예, 이러면 놓죠. 놓고 사막에 도망갑니다. 아, 아, 사냥 실패한 거죠? 잡았어요. 예. 아, 제일 약한 부분을 물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전의를 보고 도망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사막이들은 장수말벌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도망가거나 사냥했다가 다시 풀어주는데, 극소수의 사막이는 약한 장수말벌을 뭐 이런 식으로 사냥해서 먹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어봐! 와, 이거 장수말벌한테 고작 그 정도냐? 더 세게 물어. 더! 더 세게 물어. 수전방에 물려드릴까요? 오, 드디어 물었다. 드디어 제대로 물었다. 아, 드디어 제대로 물었다. 요 좀 살이 까졌다. 두전박이는 현재 제주도 포우종 2급인데, 와,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친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딱 봐도 사실 외국종처럼 굉장히 이색적으로 이국적으로 생긴 생김새를 가졌는데, 아, 손에 다 올려봐야겠다. 자, 수컷은 작으면은 3cm부터 크면은 6cm 초중반까지 성장하는 이 두전박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만 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자연에서 보더라도 이 친구를 잡아서 이동을 시키시면 안 되고, 최소한 뭐 편의점이나 뭐 하수구에 빠져서 죽어가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뭐 풀숲에 풀어주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아예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네요. 자, 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귀가 장수말벌을 봤을 때 봤던 행동, 그리고 두전박이까지 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 뭐야? 사냥을 해서 먹는데, 근데
이렇게 주더라도 장수 말벌이 더 세면은 반대로 잡아먹지 않나요?